아, 영구철물입니다. 그럼 못생긴 게 이런 자리에. 오늘 제가 방송하고 싶은 건, 자, 이겁니다. 대박, 이 드릴인데, 이 드릴이 지금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한만 원이 좀 넘어요. 근데 제가 왜이 드릴을 오늘 소개하느냐면요. 기존에, 이게 황동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 철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까만색이 목공, 그 다음 콘크리트. 드릴 뭐 2, 3, 4, 5, 3, 4, 5, 6, 3, 4, 5, 6 콘크리트 같은 경우 그런 건데, 자,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집에 타일입니다. 이게 타일. 타일을 제가 하나 지금 남는 게 있어서 그냥 바로 타일을 가져온 겁니다. 타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타일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어떠한 이제 물건을, 그러니까 욕실 같은 경우 이제 벽면에 뭔가를 건다든가 할 경우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타일 구멍을 뚫는데 이런 드릴, 이런 금속 드릴 있지 않습니까? 철 드릴 같은 거,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깨집니다. 자, 그 깨지는데 최근에 얘가 지금 뭐 홈쇼핑에도 지금 엄청나게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방송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이렉트로 가서 사왔습니다. 사와서 지금 바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뭐얘 같은 경우는 이런 타일이라든가 유리 구멍 뚫는 데 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박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로. 말이 필요 없어. 바로바로 해봐야 돼. 이거는 12P 3종 드릴 세트네요. 그죠? 자, 요게 금속이죠. 그죠? 지금 뭐 목공으로 해가지고는 당연히 안될것 같고, 콘크리트로 대부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금속보다는 콘크리트로 많이 할것 같습니다. 콘크리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4mm짜리로 꺼내가지고. 어이구, 이렇게 세. 자, 콘크리트 드릴. 됐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대바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대바도 우선 꺼내서 같은 4mm 얘를 꺼내 놓고, 이거 뭐 색깔이 아주 금색입니다. 황금색. 그죠? 얘를 꺼내 놓고, 자,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드릴로. 깨지면 안 되는데. 불안불안합니다. 그죠? 야, 되게 힘드네요. 그죠? 잘 안됩니다. 그것도 어느정도 뚫렸는데. 자, 그러면 얘를 그냥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대봐. 바로 옆에 한번 해볼게요. 오? 오, 훨씬 잘 파집니다. 뚫어진 것 같아요. 오, 뚫었어요. 구멍이 나왔어요, 저. 오호.
불렸네, 그죠? 불렸죠. 아, 신기합니다, 이거. 이거 이 타일이 깨지지 않고 구멍이 뚫리네요. 좀 더 큰 걸로 한번 해볼까요? 제일 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밀리인지. 10mm짜리입니다. 10mm짜리. 대바 10mm짜리. 오우, 진짜 굵어요, 그죠? 자, 대바. 이게 끌려보이지? 오,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어, 뚫린 것 같아요. 아직 좀 더 뚫렸구나. 오, 이 밑에 종이라 가지고 뚫렸구나. 오, 뚫렸어요. 뚫렸죠? 자. 뚫렸습니다. 예. 타일에 깨지지 않고, 구멍이 뚫리네요. 그죠? 타일은 잘못하면은, 우리 주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욕실 같은 경우, 잘못하면은, 그, 콘크리트 드릴러 뚫다 보면은, 이게 쫙 금이 가버리고 깨지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구멍이 정확하게 뚫리네요. 그죠? 자, 오늘은 연구 철물. 타일에 구멍 뚫는 대바 드릴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띠리리리 홍구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